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4월 13일 월요일이고요. 9시 8분. 예, 네, 특별하죠. 어? KK님이 온다고 그랬네요. 와. 나비 보베따오를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대박이다. 아싸, 드디어 왔다. 주민들 모두 다 모였네요. 모두 모여봐요. 야, 되게 뭔가 감동적이다, 그죠?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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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자들 엄청나네요. 끝도 없이 이어지네. 와, 눈송이도 날린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인가 보다. 별도 떨어지고, 와. 케이크 왔다 갔다 그러네. 그만. 드디어 우리 마을도 이제 대박이네요. 우와. 매주 토요일에 라이브 하러. 오, 새로운. 오. 뭐지? 어? 와, 섬 크리에이터? 고맙습니다. 좋은 앱도 주고, 총장님. 여러분도 이번 한주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집도 증축했고.
아, 신난다. 이제 뭐 지형도 바꿀 수 있나 보죠? 그렇죠? 게임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그냥 충실하게. 모두 모여봐요. 배착이 아니라 오디오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구나. 오디오는 어떻게 만들 수 있지? 지금 뭐가 떠올랐나 보네. 일서봐. 아, 그때 뭐 줘봅시다. 아, 뭐. 일섭이 저거네. 뭐 줄까? 야자수 묘목. 이거 키워라. 야구복 받았네요. 와. 와, 엄청 많은 생물들이 모여드네요. 꽃밭에. 어, 엄청나다. 벌도 보세요. 와. 제비아리인가? 가자, 제비아리. 어, 왜 이렇게 엄청 많이 오네? 우판이. 축선들, 축선 있고. 그 다음에 해피홈 아카데미에서는 증축 축하, 가구. 파이프가 뭐 좋다. 야, 선물이 팍 오네요, 그냥. 오. 죽순. 팔아버리고. 전기밥솥. 오. 커피밀. 커피밀 있는데. 팔아버려야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색깔이 다를 수 있으니까. 어, 와, 집이 좀 커졌다. 오늘 집이 모양이 변했어요. 와, 좋다. 신난다. 여기 너무 생겼네. 와. 와, 집이 방이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 어떻게 꾸밀까? 우왕 생각보다 크네. 와, 피아노 방 이런 거. 음악, 아, 음악관인데. 팔아다 되겠다. 밥솥 생활감 끝내준다. 피밀 전기밥솥 또 나중에 좀 생각해보고 이거 팔고 이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다음에 아, 지금 어떻게 꾸밀까. 또 이것도 재미네요. 재미. 그죠? 어떤 컨셉으로 꾸밀 것인가. 이 식물들 다 선반 위에다 올려놨으면 좋겠다. 빠밤 빠바밤.
여기는 남쪽은 지방은 되게 비가 많이 오네요. 아, 비가 오는 게 아니라 그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아, 물도 좀 주고. 이번 주에는 수요일에, 그쵸? 큰 이벤트가 있죠. 선거가 있죠. 아, 그냥 무동수 말고요. 현실에서. 물도 주고, 잘 자라라, 꽃들아. 잘 자라라. 아이고, 예쁜 꽃들. 잘 자라라. 어? 책 떨어져 있네. 분실물인가? 박사일지도 모르겠는데. 어? 얘였네. 일석이었네. 가까운 데 있었네. 파이프? 알겠어? 파이프한테 가보자. 파이프가 잃어버렸나 본데. 우리 파이프 어딨냐? 집에 있니? 나갔다 올게. 파이프가 어딨니? 레시피다. 아싸, 이게 제일 기분 좋아요. 이거 메시지 보트 왔을 때. DIY를 했는데 원래 레시피랑 완전 다른 거, 그죠? 감옥문. 감옥문이 뭐야 도대체 했는데. 이거 끝나고 강아지들하고 놀아줘야 되겠습니다. 감옥문? 뭐에 쓰는 건지 모르겠네. 감옥 컨셉으로, 그죠? 감옥 컨셉으로 했을 때. 이거 되게 뭔가 큰데요? 잡아보겠습니다. 또큰 물고기를 그냥 지나치는 예의가 아니죠. 왜 이렇게 바다에 많이 그냥 또? 오, 상갈치. 오호. 아이고. 상갈치 팔면 얼마나 받을까? 이제 달걀이 안 나오겠구만. 아, 계속 달걀 나와가지고, 그죠? 귀찮았는데, 솔직히 조금. 파이프 어딨냐? 파이프야. 물속이. 캠핑장에다. 제시카도 지금 나가 있네. 바네사. 리액션. 오. 고마워. 역시 바네사 착하다. 한숨 좋다. 고마워. 자, 바네사한테 뭐 줘야지? 내가 좋아하는 최애 주민.
여우인 줄 알았네. 늑대래요, 늑대. 개과 동물. 어딨니? 어? 수다 떨자. 성숙해 있는 이게 어른스러워요, 바네사. 너무 좋아. 바네사가 집을 어떻게 꾸면은 바네사 지금 나가 있고. 얘가 혹시 또 잃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그놈이 뭐 만들고 있네. 고맙습니다. 아, 완전히 무슨 집을 무슨 뭐 무슨 뭐 전망대에 있는 무슨 편의점처럼. 와, 이것도 이 기능도 되게 궁금하다. 선크레이트. 역시 일본답게, 일본 게임답게 안전을 되게 중시하는 것. 파이프 어딨니? 불신물 주려고 그러는데. 화석만 나오겠지? 어, 화석만 나오네요 이제. 왜냐? 왜 화석만 나오냐? 왜 이걸, 이것 때문에 좋아하느냐? 지금까지 이스터 기간이라서 막 팔에 달걀이 나오고 그래가지고 다소 답답해했거든요. 가져왔어. 파이프야, 뭐 잃어버린 거 없어? 내 거 아니야? 책. 아, 아주 지성적이에요. 마녀색이네. 뭔데? 옷 준다. 요리사 옷 여기 있는데. 다른 요리사, 요리사 옷인가? 어, 좀 다르네. 와. 요리사옷도 양식 요리사옷 받았다. 좋네요. 오늘 날씨도 좋고 선내에서. 짠, 화석 났다. 되게 좋은데 오늘 컨디션이? 아, 여기에 그게 있어야 되고. 돈을 좀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인프라는요, 이렇게 포용군이라고 얘한테 돈을 좀 줘야 공사를 좀 시작할 테니까 돈을 좀 줄죠. 어, 얼마 모였어? 기부액 900배? 좀 약할게. 5,000벨만 내자. 5,000벨도 많죠 사실.
닫았어. 도통이 열렸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오전에 이벤트를 대부분 지금 다 경험을 한 것 같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지금 KK가 와서 공연을 해준 아주 역사 깊은 날입니다. 그래서 아주 즐거웠고요. 너무 감동받았습니다. 아, 진짜. 여기까지 하고 또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9시에는 오늘 밤 9시에는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거 뭐야? 처음 보는 건데? 제비나비가 아닌데? 뭐야 이거? 제비나비가 아닌데? 오, 뭐야 이거? 붉은 목도리 비단나비. 처음 잡은 거네요. 와, 이거 보여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